네, 또 권장 오늘은 대전과 제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죠. 강병주 앵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대전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아산 신종호 주변 카페가 국내외 대표 작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갤러리로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아산시가 신종호 일대를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의 핵심인데요. 최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국제 비엔날레에 비해 이런 카페를 활용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어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아산 신종호 일대 카페들은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아 차 한 잔의 여유와 사색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각광을 받습니다. 이제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작가들의 그림도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25곳을 지정해 국내외 유명화가 103명의 작품 187점을 전시하는 특별한 기획전이 열린 겁니다. 왕열, 노재순, 김무호 등 다양한 장르에 주목받는 작가들은 물론이고 조영남, 나얼 등 가수들의 이색적인 그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산수화면 산수화, 풍경화가 아니라 본인의 작품 세계를 각각이 종류별로 다채롭게 이렇게 보여주니까 지루하지 않은 좀 느낌이 들고요. 좋았어요. 참여한 작가들은 미술관이란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대중들을 만나는 참신한 시도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특별한 나들이로 미술 분야가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면서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아마 이런 전시는 내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백인백색 미술 전시회를 신호탄으로 신종호 주변을 거대한 갤러리로 만드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내년까지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초청해 50여 개 카페 등에서 장기간 전시회를 개최한 뒤 국제 미술 비엔날레로 격상시킬 계획입니다. 2024년에 국제 비엔날레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마 카페를 갤러리로 전환해서 갖게 되는 세계 최초의 이색적인 비엔날레가 될 것 같습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참여 작가들이 직접 설명회까지 갖게 돼 찾아가는 전시회의 진수를 보여줄 이번 기획전은 내년 1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